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제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 슈팅 스포츠라는 취미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항상 요즘 댓글에 영상에 한두 건씩 꼭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슈팅 스포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산에서 군기시 아카데미, 군기시 레인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IDPA 베이스의 이제 슈팅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PSC와 IDPA의 차이점이 뭐냐, 또 IDPA가 뭐 하는 데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뭐 제가 IPSC 코리아에서 메모 코스도 이수를 했고, 또 여기 지금 IDPA 코리아로 준비하는 곳에서 지금 멤버 코스도 이수를 했죠. 우리가 이 멤버 코스라는 기준이 뭐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국제적으로 IDPA 이 슈팅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 IDPA라는 게 보면은 그 IPSC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게 그 액션 에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총을 가지고 슈팅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지만 IP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이런 전국 대회라든지 전 세계 대회라든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IPSC 협회 내에 액션 에어 분과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IDPA는 아직까지 뭐 액션 에어 우리가 흔히 비비탄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련할 이런 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고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데 대만의 경우는 IDPA의 타이완이 엄청나게 큰 그 협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VFC라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IPSC 액션웨어 부분보다 IDPA의 이 그 비비탄 총을 이용한 슈팅 스포츠가 전 국민적으로 많이 참가도 하고 많이 해요. 그렇듯이 이 조만간에 IDPA에서도 이 비비탄을 이용한 이런 클럽들을 이렇게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나 또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IDPA에 대해서 뭐 앞에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길었는데 일단 쉽게 설명해서 IDPA라는 약자 International Defensive Pistol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국제 방어 권총 협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라이플이라든지 뭐 권총이라든지 샷건을 이용한 이런 디비전들, 이 종목들의 등급들이 있죠. 있는데 IDPA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러니까 피스톨을 이용한 그 디펜스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팅 스포츠 중에서도 조금 셀프 디펜스에 좀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PSC와 다른 점은 뭐 타켓에 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 규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IDPA와 IPSC의 차이점이 엄청 커요. 그래서 IDPA의 뭐 대표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한 시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뭐 몇 번 잘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IDPA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IDPA 하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디비전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게 그 SSP라는 등급입니다. IPSC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덕션 디비전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튜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총을 얘기해요. 근데 IDPA의 SSP는 조금 다릅니다. 스톡 서비스 피스톨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뭐 풀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스톡 서비스 SSP라는 거는 쓸 수 있는 총은 연간 2만 정 이상 생산을 해서 팔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9mm를 사용하는 권총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런 디비전에 들어가는 이런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이 총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길이와 높이
두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SSP라고 하는 제 권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이 권총 바로 글록 17이 되겠습니다. 글록 17이 이 상자 안에 요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총은 SSP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SSP를 쓸 수 있는 총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글록류가 있겠죠. 글록류가 있는데 다른 총, 뭐 MMP9이라든지 뭐 USP라든지 이런 연간 판매량이 2만정 이상이면서 9mm 탄을 쓰는 총을 SSP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내가 맞는 에어소프트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글록 아니면은 지금 제일 많이 실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총이 글록 34입니다. 이 제품이 글록 34인데 지금 요 광학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글록 34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광학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오는 요 부분이 있지만 광학을 빼게 되면은 요 상자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DPA의 선수로 뛰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총은 바로 요 글록 34를 제일 많이 쓰세요. 그리고 그 SSP가 또 하나의 제약이 있어요. 이 탄수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뭐 비비탄, 그 에어소프트건을 쓰게 되면 비비탄의 글록 탄창에 탄이 보통 한 20발 정도 들어가죠. 근데 SSP 항목에 있는 이 글록은 경기 중에는 비비탄이 아니라 실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5발, 그리고 첫 번째 탄창에 챔버 안에 한 발까지 포함을 해서 총 16발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 같은 경우는 15발만 허용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이렇게 SSP를 이용해서 IDPA를 즐기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쓰고 있는 글록이라든지 뭐 MMP9도 되고요, USP도 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HK45 같은 경우는 그 실총에서는 그 4호탄을 쓰기 때문에 SSP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으로 연습을 할 때 조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할 수도 있으니까 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협회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디비전이 있어. 두 번째 등급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SSP 다음으로 CDP라는 등급이 있고요. CDP는 커스텀 디펜스 피스톨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CDP입니다. CDP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앞뒤에 두고 그 1911 콜트를 위한 디비전이라고 보면 돼요. CDP 같은 경우는 탄창에 8발밖에 못 써요. 8발 챔버 한 발에서 9발이고 4호탄을 써야 됩니다. 4호탄을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HK45라든지 4호탄을 쓰는 총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상자 안에 요 CDP 항목이 있어요. CDP 항목이 있는데 SSP보다 CDP가 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HK45라든지 뭐 이런 총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CDP는 거의 뭐 1911 콜트를 쓰는 유저들을 위한 디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IDPA 그 이런 슈팅 스포츠를 즐기려고 하면은 굳이 콜트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장탄수가 8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안고 굳이 내가 콜트를 써야 되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뭐 그거는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8발로 뭐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ESP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ESP는 Enhanced Pistol, 서비스 피스톨, ESP, Enhanced Service Pisto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렇게 S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튜닝이 되지 않는 순정 그대로의 총이고 연간 2만정 이상 생산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근데 ESP는 요 SSP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되 맥웰이라든지 아니면 스티플링이라든지 컴패세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튜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PSC 기준으로 보면 약간 오픈, 아니 스탠다드 쪽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스탠다드 디비전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글록, 하이카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맥웰이라든지 컴패세이더, 스티플링이 가능한 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ESP 등급으로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ESP 등급 또 마찬가지로 SSP와 같이 탄창에 탄이 15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튜닝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ESP 같은 경우는 탄창에 탄을 10발까지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10발 챔버에 한 발 넣어서 이렇게 초탈 첫 번째 탄창에는 11발을 장착을 하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두 번째 탄창부터는 탄창당 10발씩을 넣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튜닝된 총의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등급은 바로 CO라는 등급입니다. 약자는 캐리 옵틱이라는 뜻이고요. 캐리 옵틱,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광학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총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렇게 글록에 이 광학을 올려 쓴다든지 글록 요 글록에 이런 식으로 광학을 올려 쓰는 이런 그 등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캐리 옵틱 등급은 실제로 옵틱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창에 타는 10발, 챔버에 한 발 해가지고 11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조금 그런 그 옵틱에서 오는 장점 있죠. 우리가 정확도를 조금 더 SSP의 사이트보다는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탄창에 10발만 그 삽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CO 등급으로 내가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요 CO 등급으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요 에어소프트건 대회에서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뒤에 가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이 CO가 SSP와 같은 경기를 했을 때 원래 디비전을 나눠서 수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CO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같이 SSP 유저들이랑 묶어서 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클리어 한 초에서 한 2초 정도를 플러스를 시킵니다.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2초라는 갭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내가 안고 갔을 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가능하면은 요 CO 디비전으로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등급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CC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CCP는 우리가 컨실드 할 수 있는 총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글록 19나 조금 컴팩트한 총들, 이렇게 숨겨서 할 수 있는 총들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CDCP를 가지고 이렇게 매체 참가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뭐 보통 대표적인 게 글록 19고 뭐 9mm 총을 사용하고 뭐 맥엘이라든지 스티플링이라든지 다 가능하지만, 다만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컨실드를 해야 되는 단점을 안고 참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글록 19 같은 이런 컴팩트한 총들 컨실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등급을 CCP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리볼버를 사용하는 등급이 있고요. 리볼버 아시죠? 우리가 8발씩 넣고 아니면 6발씩 넣고 사용하는 리볼버들, 리볼버를 사용하는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외에 최근에 개정된 IDPA 그 장비 룰에 PCC 디비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피스톨 칼리버 카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총처럼 생겼는데 9mm 탄을 쓰는 이런 등급도 요 근래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요런 등급으로 경기에 참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UG 버그라고 하죠. BUG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백업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업건은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경기를 참가를 하다가 이 총이 작동 불능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백업건을 이용을 해서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백업건들도 하나씩 챙겨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뭐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IDPA 교육을 받게 되면은 아니면 IDPA 매치를 참가하게 되면은 굳이 뭐 백업건이 필요하지 않겠죠. 네. 이 정도가 우리가 IDPA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핸드건 규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룰, 뭐 총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조금 글로 좀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까 설명란에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그 IDPA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핸드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그 벨트 홀스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홀스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IDPA에서 쓸 수 있는 벨트들이 그 IDPA에서 쓸 수 있는 홀스터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리춤에 차는 이 그 홀스터가 있습니다. 허리춤에 차는 이 홀스터,
이 홀스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그 컨실드, 이 배 앞에 이렇게 숨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 앞에서 이렇게 꺼내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 앞에 숨겨놨다가 꺼내는 이 그 홀스터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옆구리에 안쪽으로 숨길 수 있는 이 홀스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스타일의 홀스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허리춤에 차는 이 홀스터를 뭐 대부분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특이하게 육체를 이제 가오가 지배해가지고 막 이렇게 컨실드를 해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창 파우치도 마찬가지로 벨트 옆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 장착을 할 수 있는 탄창 파우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탄창 파우치는 두 개의 탄창을 수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제가 쓰는 요런 탄창 파우치를 쓰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탄창 파우치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 스타일에 맞는 탄창 파우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 벨트 IDPA 이 슈팅용 벨트가 있죠. IPSC는 좀 딱딱한 벨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IDPA 같은 경우는 벨트 규정도 정해져 있어요. 벨트 폭이 4.44cm를 넘지를 못하고 벨트 두께가 있습니다. 벨트 두께가 0.79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0.79cm를 넘지 못해요. 거의 1cm가 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벨트를 착용을 했을 때 바지에 이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리가 5개 이상 걸려야지만 이 벨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허리띠 바지에 벨트 그 고리가 7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 5개까지 걸어야 되고요. 무조건 안쪽으로. 그리고 2개를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IDPA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벨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이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IPSC 벨트, 두꺼운 벨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청바지 가죽 벨트 쓰듯이 뭐 그런 벨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가죽 벨트도 엄청 두꺼운 가죽 벨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죽 벨트는 못 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IDPA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핸드건이라든지 홀스터, 파우치, 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IDPA의 그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뭐 스테이지라든지 룰이라든지 뭐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정말 IDPA 베이스의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군기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이수하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저희 그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IDPA 국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IDPA의 제일 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벨트와 홀스터는 우리가 착용을 했을 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들려가지고 옷이 들려서 홀스터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기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DPA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그 조끼들을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이런 조끼들을 입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이 그 홀스터 그리고 총기 그리고 탄창 파우치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가려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조끼를 굳이 입지 않으셔도 저같이 지금 위에 있는 티셔츠 있죠. 티셔츠를 단추를 다 풀고 요렇게 입어도 됩니다. 요렇게 손을 들었을 때 양쪽 옆으로 내 총과 홀스터가 보이지 않으면 되니까 요거는 본인 취향에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조끼를 입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셔츠를 입어서 가리면 되니까요. 자, 이제 진짜 조끼 이 시스템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내용을 읽고 참고로 하시면은 이 IDPA 베이스의 슈팅 스포츠 즐기기에는 완벽하게 다 장비 숙지를 하신 거예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서 제가 그 제 블로그에 글을 한 세네 편에 나눠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DPA 장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IDPA 스테이지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일 알아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슈팅 스포츠 IDPA 베이스의 이 슈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IDPA 같은 경우는 IPSC와는 다르게 시간 베이스에 이 점수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타켓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는 이 타켓은 IDPA 오피셜 타켓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요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 부분이 없고 흔히 얘기하는 요 썸네일에 띄워드는 이런 타켓들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타켓을 IDPA 매치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IDPA 같은 경우는 IPSC와는 다르게 시간 베이스입니다. 내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총 시간과 요 안에 있는 동그란 원이 있어요. 동그란 원. 이 원 안에 총알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페널티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사각원이 있습니다. 사각원에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한 발이 맞게 되면은 이 한 발당 마이너스가 1초씩 늘어납니다. 내가 스테이지를 10초에 클리어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한 발이 맞아져 있다. 타켓 전체에. 그러면은 10초에서 플러스 1에서 11초가 내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선을 벗어난 마이너스 3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맞게 되면은 페널티가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래서 IPSC 같은 경우는 알파, 델타, 찰리 존으로 나누는데 이 점에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히팩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의도하게 프로 선수들 경기를 보면은 조금 의도해서 찰리나 델타에 맞더라도 빠르게 클리어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의도해서 맞추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IDPA는 자 여기 3초 맞는 게 이 3초가 뭐라냐고 생각하지만 타켓이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1에 10개 다 맞았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0초입니다. 그러면은 엄청 이 순위권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IDPA 같은 경우는 빠른 스피드보다는 정확한 우리가 총을 쏠 때 보다 정확하게 쏘는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타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타켓도 지금 뒤에 보이는 저런 타켓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손으로 된 타켓들이 있습니다. IDPA에서 얘기하는 이런 타켓들은 그 민간인 인질 타켓이라고 하는데 이 타켓을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비살상 타켓이기 때문에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켓에 맞출 때는 페널티가 5초가 부과되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타켓은 절대 맞추면 안 되는 타켓. 그리고 뒤에 보이는 저기 보이는 저런 타켓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총을 꺼내서 사격을 하는 타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타켓을 맞출 때도 타켓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내 눈에 보이는 타켓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타켓의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요 타켓이 실제로 저 타켓보다는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켓을 먼저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타켓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켓을 저쪽 타켓을 먼저 맞추고 이쪽 타켓을 맞추게 되면은 우선순위 룰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시간들이 나는 10초에 끝냈는데 페널티 부과되고 점수 못 맞추고 이러면은 뭐 15초, 20초가 돼서 순위권에서 확 처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보다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벽 옆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는데 자, 이 걸어오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타켓은 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저 타켓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그러면은 제가 총을 먼저 꺼내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 있는 타켓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먼저 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기 타켓이 있는 게 알아요. 왜냐면은 그 경기를 하기 전에 타켓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딱 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쏘시게 되면은 우선순위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에 먼저 보이는 타겟, 지금 이 엄폐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타겟은 안 보이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타겟을 먼저 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타겟 우선순위도 좀 디테일하고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IDPA 슈팅 스포츠를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그 총을 격발할 때, 예, 격발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IPSC나 이런 스포츠들은 일단 빠르게 클리어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서 우선순위 상관없이 빠르게 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뻥 뚫는 데서. 근데 IDPA 같은 경우는 항상 총을 사격할 때 내 몸을 엄폐를 하고 사격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총을 쐈습니다. 자, 어떻게 쐈습니까? 제가 몸을 이 기둥에 이렇게 엄폐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몸만 대고 쐈죠. 이제 IDPA 슈팅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항상 사격을 할 때 이 내 몸이 뻥 뚫린 환경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격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페널티를 물게 된다는 것. 항상 이렇게 몸을 엄폐를 하고 사격을 해야 된다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탄창 리로드입니다. 지금 탄이 없죠. 자, 내가 이렇게 총을 빵 쐈는데 자,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면서 탄창에 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리로딩 해야 되겠죠. 자, 떨어뜨리고 리로딩 하고 이렇게 다시 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탄창에 탄이 없는 탄창을 가지고 와서 쏩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탄창을 떨어뜨리고 리로드하고 이렇게 쏠 경우에는 실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IDPA 같은 경우도 탄창을 리로드할 때 항상 엄폐를 하고 리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벽이 있다고 했죠. 벽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그 IDPA 같은 경우는 탄창을 리로드 할 때도 쏘고 탄창이 떨어지게 되면 몸을 이 벽 뒤로 숨긴 상태에서 리로드를 해야 됩니다. 리로드를 하고 다시 나가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규칙이에요.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탄창을 리로드할 때 자, 탄창에 탄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탄창을 떨어뜨렸죠 제가. 근데 탄이 없어요. 여기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탄창을 리로드해서 탄창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근데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서 탄창을 주웠는데 탄창에 탄이 한 발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한 발이 남아 있으면은 페널티를 물게 돼요. IDPA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렸죠. 인터내셔널 디펜시브 피스톨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피스톨 디펜스, 개인 방어, 셀프 디펜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실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렇게 슈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탄창을 탄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적이 이 탄창을 주워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창에 탄이 절대 있는 경우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이걸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가서 다시 주워서 홀스터 또는 내 주머니에 넣으시면은 페널티를 물지 않게 돼요. 그래서 탄창 리로드 할 때 엄폐, 그리고 탄창을 탄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항상 페널티를 묻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IDPA 슈팅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아는 간단하게 깊게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슈팅 그 스테이지 클리어라든지 슈팅 영상을 올리면은 조금 과격하지 않냐, 막 갑자기 무슨 인지를 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 그런 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저도 충분히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느낌들은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IDPA 자체가 그 모든 스테이지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그 해외 실총 매치들을 나가봐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책상에 앉아서 총을 쏘고 또는 책상에 앉아서 수갑을 찬 채로 총을 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테이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질로 잡혔어. 그 시나리오 그래요. 인질로 잡혔는데 내가 수갑을 차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인질범이 자기 총을 책상에 두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부저음과 함께 책상에 있는 총을 집어서 저기 인질범들을 쏘는 이런 스테이지,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을 하게 돼요, IDPA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타켓을 쏘는 것보다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또 시나리오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IPSC나 USPSI하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하죠? 조금 뭐 그 실전적인 느낌이 다른 타사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가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뭐 대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만도 실총 IDPA 그 현역분들이 엄청 많이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인 경찰분들이 이 IDPA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실전을 기반한 시나리오를 기반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동료가 부상이 됐으면은 내 동료를 안고 가면서 한 손으로 쏘는 이런 스테이지도 있고 그 실전성을 많이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전성을 가미를 하다 보니까 이 웍스루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지를 보고 한번 내가 이 스테이지를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대충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IDPA 같은 경우 이 웍스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를 딱 가요. 한번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클리어 할 건지. 그러니까 완전 진짜 연습 없이 그냥 스테이지 한번 딱 하고 딱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수도 또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슈팅 매치를 해보면은 총을 정말 잘 쏘는 분인데 갑자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른 타사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재미는 재미나고 긴장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이런 매치라든지 슈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취미를 즐기는 분들에 따라서 내 취향에 맞으면 하는 거고 또 IDPA 이런 종목의 이런 스타일이 또 내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꼭 이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IDPA 룰을 이용해서 무조건 슈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요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IDPA 멤버 코스를 이수를 했지만 제가 저희 지인분들이랑 나와서 슈팅을 할 때 IPSC 룰로 그냥 빠르게 속사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쏘고 또 USPSA 룰을 따라서 쏠 때도 있고요. 많습니다. IDPA든 USPSA든 IPSC든 이거에 국한을 짓고 슈팅 스포츠를 저는 즐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저는 IPSC를 되게 좋아합니다. 슈팅 스포츠 좋아하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직각 가운데 있는 레인지에서 연습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IDPA 레인지가 제 집 가까운데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IDPA를 즐기고 또 하다 보니까 이 IDPA 매력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매력이 엄청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컨실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위주로 거의 많이 세팅을 하고 있고 저는 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총 대회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대만이 매년 IDPA 액션웨어 비비탄 총을 이용한 IDPA 내셔널 챔피언십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대회가 IDPA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올해 아마 말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말에는 열심히 조금 연습을 해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대만에서 열리는 IDPA 내셔널 매치에 한번 선수로 참가를 해서 수상은 못하더라도 한번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IDPA뿐만 아니고 이런 슈팅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많은 분들 부산 경남에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군기시 아카데미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주말에는 항상 나와서 혼자서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지인들하고 연습할 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IDPA 코리아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일단 카페는 지금 이 IDPA 훈련하는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지만 꼭 IDPA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슈팅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뭐 주간 매치, 월간 매치 또는 트레이닝 데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DPA 멤버 코스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총기 안전 교육도 자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88,000원인가 내면은 한 3시간, 4시간 그 교관님께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래 받아보고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나는 조금 더 심도 있게 IDP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멤버 코스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용은 비싸다고는 하지만 뭐 멤버 코스 진행을 했을 때 이 레인지 사용료 석 달간 제가 알고 있기로 레인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쓸 수 있죠. 라카 석 달 동안 쓸 수 있죠. 뭐 아무튼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석 달 넘게 이 레인지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교육, 내가 좋아하는 교육을 받으니까 크기에 니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그런 점들은 그냥 참고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른 분들이 보면은 제가 막 영상에서 군기시 아카데미, 군기시 코리아 홍보를 한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저도 여기에 돈을 내고 레인지를 사용을 하고 돈을 내고 타켓을 빌려서 이 타켓 한 장에 다 돈을 내고 빌리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협찬 뭐 없어요. 뭐 사장님한테 가서 좀 뭐 1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해달라 협찬해달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슈팅 스포츠 레인지를 운영하는 많은 곳들의 대표님들이 잘 돼야 저희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실내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슈팅 문화가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이 상당히 좀 많이 길었네요. 주로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얘기지만 좀 이런 슈팅 스포츠를 하면서 조금 뭐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은데 뭐 모르겠어요. 뭐 비싸면은 흔히 속된 말로 그런 말 해요. 비싸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생각해보면 또 이게 사람이 좀 대중화를 되기 위해서는 조금 금전적으로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는 유저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했다가는 저 사장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니즈에 맞고 제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2023년은 여러분들과 이런 슈팅 매치라든지 요 군기시 코리아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많은 이벤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번 또 1월 14일 날 월간 매치가 진행을 하는데 뭐 이런 매치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슈팅 스포츠 문화에 좀 많이 이바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 경기권은 뭐 엄청 많잖아요. 예, 아무튼 그러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군기시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는 분들 예, 제한테 아는 척을 해주시면은 제가 단은 못 드려요. 2022년도에 제가 아재TV 제 슈팅 패치를 100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23년도에 또 저 23년도 새로운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100개를 만들었는데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씩 선물을 드릴게요. 단은 못 드려요. 예, 이게 100장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한정판으로 100장을 다 나눠드리면 이제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그러면은 22년 아재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23년도에도 또 재밌게 즐겁게 슈팅 문화 이런 슈팅 스포츠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